30년 외길의 수호천사 현진기업입니다. 현진기업의 임용태 사장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진기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 먹는 물을 그 수질 기준에 합격하지 않는 물을 네. 그 정수를 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맑은 물을 그 먹게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 있는데 네네. 그 빗물을 이용을 해서 그 물 부족 국가의 오명을 씻고자 해서 빗물을 이용한 기술을 그 생산 및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님, 그 빗물 지중 침수 장치를 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어떤 제품이죠? 빗물 지중 침수 장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물 부족이 된 이유가 그 도예지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서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물들이 하천으로 한꺼번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하천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건천이 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이 심해서 악취나 수질 환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비가 오면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를 시켜서 물이 수해를 예방을 하고 또 가뭄에 대비를 해서 하천에 물이 항상 그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빗물 지중 침투 장치의 목적입니다. 이 물이 사람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관리 기업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1978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맡은 업무가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를 개발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담당을 하다가 네네. 아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물을 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84년도 말에 이 현대건설을 그만두고 예, 85년도 1월 달에 네네. 이 물 관련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 그럼 현진에서 주력으로 선보이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현재 계곡수를 먹는 물로 만드는 제품하고요. 네. 지금 지하수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이 그 합격하지 않는 물, 즉 말하면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이런 물을 그 중금속을 제거를 해서 먹는 물 수준을 합격을 시켜서 이 국민들이 먹게 하는 일반 개인 정수기가 아니고 관공서의 마을 단위, 큰 광역시 단위에 있는 정수기를 제작을 해서 그 설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여과 정수 장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현진 기업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강점은 10년을 사용을 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제품. 오, 네네. 예. 그런 제품만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저렴하고 고장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저희 회사의 제품의 특징입니다. 지금 해외에도 수출이 아직은 해외는 지금 생각은 아, 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아직 솔직히 국내 제품도 국내에도 아주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지금 해외 진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현진 기업의 향후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물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돼 있는데 이 물부족 국가의 이런 오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빗물을 재활용을 해서 그 물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현재 저희들 개발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연구 개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관리의 최선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진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